시옷 소시입니다. 멀리서 봐도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?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말인가요? 내 이름은 소 탐정이 아니라 왕초보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옷 소시입니다. 오늘 드디어 마크 5일차고요. 계속 집만 짓고 있는데 오늘도 집 지을 거예요. 오늘은 어떻게든 집을 좀 완성시키고 싶은데 제가 좀 스케일을 크게 벌려놔서 일단 부지런히 집을 지어서 한번 완성해보는 데까지 5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솔직히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생각이 없어요. 와,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는 만들었는데 일단 저 밑에는 지하예요. 지하. 와, 블라블라블라블라. 지하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물이 보이게 해놨는데 이게 물인지 뭔지 모르겠네요. 아쉽다. 일단 아무튼 여기 지하로 이렇게 투명하게 수족관처럼 제가 꾸며놨어요. 일단 지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이제 위에 지상층을 이제 꾸며가야 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 집을 부숴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제가 지었던 집은 드디어 다 부쉈고 이제 새롭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지상층. 여러분 대충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뼈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로만 하면 아마도 재미가 없으니까 좀 다른 돌로 색을 좀 내봐야겠네요.
여러분 이제 거의 완성돼 갑니다. 이제 울타리만 치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아요. 와 여러분 한 3시간 동안 집만 지은 것 같아요. 자 이제 저 집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. 멀리서 봐도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?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짠 이게 지금 입구예요. 가다 보면 저기에 문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숨었네요. 바다에 문어도 돌아다니고 멋있네요.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할 수 있어요. 이거 다 나중에 깎아서 없애버릴 거고요. 바다가 또 이렇게 별장같이 아주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? 자,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. 짠! 뭐 별거 없어요. 아직 가구 같은 거를 들여놓지 않았고 짠 이렇게 기분이 울적할 때 바다를 바라보고 또 자기 전에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집이죠. 그리고 이 밑에는 지하층이에요. 지하층. 자 한번 이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.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. 여기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짠 여기가 바다예요. 바다. 약간 아쿠아리움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바다가 잘 안 보여요. 여기도 다 이제 이런 흙들을 다 파내서 사면이 바다인 지하 아쿠아리움을 만들 생각입니다. 그리고 아마 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로 가는 어떤 그런 공간을 더 만들 생각이에요. 자, 이제 마지막 옥상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 다락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캬 경치 보십시오. 장난이 아니죠? 아직 여기는 꾸미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지어줄 생각이에요. 다시 내려가 볼게요. 여러분, 드디어 이렇게 집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지옥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어때요? 그래도 집 잘 만들지 않았나요? 진짜 한 오늘만 한 3시간 하고 다 합치면 진짜 몇 시간이 걸쳐서 만든 집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5일차 여기서 마치고 6일차는 더욱더 재밌고 신나는 마크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.